절 체포해주세요. 여러분 아셔주셔야 돼요. 항공권 최고 대박 콜라보. 오, 여행 가고 싶어. 아니야, 너무 고마워. 왜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래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형. 아우, 이 여우 같은 놈. 자, 이제 출발하자규. 드디어 성수에 우리 자본주의 소개팅이 떴습니다. 저기가 되게 유명한 디저트. 지금 해외 관광객들이 열댓 명이 서 있네. 누땡. 안녕. 하이. 하이. 야, 아무도 모르잖아. 야, 내가 지민도 아닌데 뭘 인사를 하라 그래. 내가 BTS야 뭐야. 그래서 오늘은 어디라고? 안녕하세요. 귀여운 게 너무 많은데? 아, 네, 블루 좋아하는 거. Everything blue. 안녕하세요. 아, 지금 손님이세요? 놀러 왔어요.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 인스타그램에 성수 팝업 이렇게 치니까 떠가지고. 아, 똑돌이가 하나가 있네. 대박이다. 탐나는 게 좀 있던가요? 아, 이 색깔. 여자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가방 너무 이쁜데? 이게 중요한데. 제가 한번 끌어봤는데 엄청 부드럽고. 그리고 이것도 이거랑 달라요. 지퍼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딱. 야, 이분 멘트가 너무 좋네.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제가 여기 TSA 더블락이 채용돼 있어가지고 예전에 아버님들 007 가방 여시듯이 그냥 여시면 편리하게 이렇게 바로 열어보실 수 있어요. 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가방 대장 이희연의 아이디어입니다. 직원 아이디어로? 아니요, 저희 대표님이. 대표님들 뵙고 싶네. 오! 야, 앉으셔도 이거... 됩니다. 네. 여기를 앉아도 되나요? 어, 네. 안정감이 아주 좋아. 약간 인스타그램 감정 아니에요? 아, 우리? 둘이?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일단 가볍고 회전력 좋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전자저울입니다. 저울! 이거 되게 중요한데. 오바된 거 오바 차지 너무 짜증나거든. 공항에서 다시 열어서 빼서. 야, 이거 버려! 개뜨승 났거든. 네. 이건 너무 칭찬. 이것도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가방 장수 이희연의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 이 자식이 아주. 가방 장수 이희연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잡고. 잠깐만, 저쪽에 제 스타일 잠바가 하나가 걸려있는데.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를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어, 그래서 이번에 유럽 가시니까 네. 제가 네. 노티카 제품 원하시는 거 제가 선물로. 여기 있어요. 아이고야. 아우, 반갑습니다. 야, 백실 승무원 김명국입니다. 어, 저는 에어 프레미아를 이번에 알았어요. 왜 많은 분들이 잘 모를까요, 아직은? 저희가 21년도에 첫 번째 운항을 시작한 항공사여서 새로 생긴 귀여운 항공사입니다. 이제 막 응예 하고 나오네. 네. 가운데 자리 한번 앉아보시죠. 아, 여기. 어, 이게 실제, 이코노미예요? 네, 이게 이코노미고 이게 프리미엄 이코노미서. 아니, 이게 진짜 통납니까? 아,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우와, 대박. 이렇게 넓은 거 나 지금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야, 이거는 이거 한번 펼쳐볼 수 있어요? 어, 자석 이거... 제가 한번 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어? 펼칠 수 있고 뒤로 이렇게 목베개까지. 아, 이게 위로도 돼요? 네. 우와, 펴시면은. 대박. 네. 와, 잠깐 죄송한데 이 정도면 비즈니스를 왜 타지? 에어 프레미아는 뭐든 베스트입니다. 여기 뭐예요? 저희 여기 기장분들께서 운항 승무원이 훈련 받는 곳입니다. 기존 훈련을 받는 곳인데. 아, 훈련? 네, 아, 한번. 안녕하세요. 탑승하셨으니까 네. 제복을 한번 입으셔야죠. 제복을? 네. 제복발이 엄청 좋아요. 긴장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어우, 딱인데. 아,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규. 어디 앉아야 되나요? 좌측이 이제 주로 기장님들이 앉는 석이. 여기요? 네. 그럼 저는 여기 앉아야 되나요? 아니요, 좌측에 앉으시죠. 아, 제가요? 네, 네. 헐,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형. 아니, 저 운전 면허증도 없어요. 아, 진짜요? 기계치라서. 우와, 이거 어떡해. 네, 오늘 뭐 어디로 가실 거예요? 와다시와 도쿄로 향해 됐으네. 에어 프리미어 7-1 클리어 포 테이크업 러닝 3-2 랩. 클리어 포 테이크업 러닝 3-2 랩 2. 관제 탑하고 교신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혹시? 네, 네. 관제사님, 이륙할게요. 자, 이제 손을 여기다 얹으시고요. 네. 버튼을 푹 치시면. 아, 이렇게. 네. 오,
우와, 우와. 살짝 당기시면 돼요. 살짝. 살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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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뭘 올려요? 뭘 올려? 자, 이제 네.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걸 걸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네. 우와. 이게 구름이야. 네. 대박. 진짜 비행하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저 제일 궁금한 거 있었어요. 기장님들은 언제 어디서 쉬어요? 벙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착륙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장님께서 착륙하시겠습니다. 아, 제가요? 네네. 나보고 지금 하란 얘기야? 착륙을? 네. 떨지 마요. 기운이 쭉 빠지셨으니까 완전 빠졌어요. 양기를 또 채우러 어디로 가나요? 저희 신입 기장님들께서 지금 교육하는 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다들 연배가 신입이세요? 신입으로 안 보이시는데? 아 다른 회사에 있으셨나 보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에어프레미아 신입 부기장으로 입사하게 된 이태호입니다. 에어프레미아를 타면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군요. 나중에 제가 기장님이 된다면 PA로 방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거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입니다. 저희 에어프레미아는 인천을 출발해서 도쿄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래 이 목소리. 오 아니 그럼 이 똑같은 버전으로 진짜 기장의 안내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LA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까지 예정을 함께할 에어프레미아 기장 서동철입니다. 오늘도 저희 에어프레미아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 대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 스타일을 좀 엮어도 되나요? 여기 대본이 있습니다. 아 대본이 있어요? 네. 31년 동안 예. 힘들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환자가 발생했어요. 비행기 내에서? 예, 예, 뜨자마자 6개월도 안 된 어린애가 심장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예, 그 환자 상태를 지켜봤는데 도저히 계속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태평양에서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다시 일본 공항으로 다시 우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승객들은 안전하게 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은 야,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자신 있어요. 이야 롤로 의현 씨 커플룩인가요? 어쨌든 로우로우 에어 프레미아 양쪽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신지 일단 가방 장수 이의현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오전 내내 거기 로우로우에서 가방 장수 하나 있다며. 가방 장수 이의현이야. 이의현이. 또 가방 장수 이의현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바로 그분이신가요? 네, 가방 장수입니다. 야, 네. 오늘 덕분에 제가 풀 착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모든 유튜버들이 유럽 가면 숨에 치기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 당했어요, 심지어. 여권에 돈에 아주 지갑에 쌩 다 잊어버려가지고. 여행 망쳤네요. 완전히 뭐. 그런 소중한 경험이 우리 또 로울로우에서 제품을 만들 때 맞아요. 뭔가 좀 힌트가 되지 않습니까? 로우로우는 이렇게 여행 경험이 풍부한 대표님의 아이디어부터 출발한다. 너무 감사하고요. 김유미 팀장님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로우로우 디자인 팀장을 맡고 있는 김유미라고 합니다. 야 디자인하면 사실은 로우로우 같은 브랜드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메고 계신 그 헤비 뷰티 시리즈도 제가 아이고 직접 만드신 거. 김민미 팀장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에어 프레미아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프레미아가 처음 설립이 될 때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직격탄을 코로나로 맞아서 와 잘못된 선택을 네. 했구나. 인생 정말 수직 낙하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셨죠. 와이프도 저한테 이제 왜 거길 갔냐고 시작해갖고 이제 엄청난 네. 일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좀 더 네. 디테일하게 네. 얘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 프레미아에서 첫인상 요정을 맡고 있는 김예은 픽셀 승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늘에는 요정들이 날아다녀야죠. 맞습니다. 지원한 동기가 좀 있을까요? 딱 직격탄을 맞았을 때 승무원을 지원을 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좀 절망적이지 않았나요? 네,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3년 동안 항공사 공채가 안 될 거다. 그걸 보고 베개에 막 얼굴 묻고 엉엉 울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6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에어프레미아가 딱 4월에 뜬 거예요, 공채가. 이거 떨어지면 난 승무원 못하겠어 했는데 정말 9,700명을 뚫고 어떻게 붙어버렸어요. 와. 9,700명. 아니 몇 대 몇인 거예요 그럼? 몇 명 뽑았는데 9,700명이 왔어. 9,700명 중에 27명이 첫 번째 승무원으로 발탁됐습니다. 와. 에어프레미아를 타고 촥 국제선 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손님들이 꽉 들어찬 그 머리띠를 보면서 되게 눈물이 좀 났어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국제선을 하는 데에 2년 반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손님 한 명 한 명 다 얼굴도 기억을 했던 네. 것 같아요.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뒷좌석 이렇게 쫙 봤는데 반짝이는 머리가 있으면 저일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로우로우 팀장님 올해 목표가 연애라고 들었네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 원래 저는 손석구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겹치네요. 이런 분들을 이상형으로 삼는 분들이 혼자 늙어 죽기 십상입니다. 이 자식이 아주. 그러면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 주력 상품. 현재는 트렁크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혹시 가져오셨나요? 그거 써 있나요? 아니 없어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유레카였던 게 네. 저희는 이걸 이제 TT 핸들이라고 부르는데 면세점에서 선물 사고 그리고 여행 가면 항상 온도차 크고 하니까 여기서 자켓 걸 수 있고 쇼핑백 걸 수 있고 두 번째는 네. 식별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게 컬러가 다 바뀌어요. 흰 빨, 흰 노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우 이 여우 같은 놈. 너무 잘해. 그래서 너무 잘해. 얘가 글로벌 특허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한 100년 동안 얘가 디귿자였고 변화가 없었어요. 맞아요. 저희만 유일해요. 이 이게. 여기에 제 얼굴로 이렇게 왜 질색을 하니 제작진. 저 제작진들 저번에 분기를 잡든지 해야지. 자 드디어 이제 두 기업 간 콜라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 어떤 콜라보를 생각하고 있는지. 비행기 탈 때 쓰는 네. 가방. 여행 갈 때 무조건 여권 뭐 그리고 뭐 돼지코 같은 거 그리고 그 나라 패스 카드 같은 거 뭐 그거 필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이렇게 몸에 딱 붙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면 에어프레미아 탈 때 루루와 접점이 있지 않을까.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새로 취향하는 노선이 혹시 있습니까? 방콕은 4월 1일 취향을 했고요. 5월에 제가 뉴욕 취향이 있고요. 뉴욕, 방콕. 그리고 6월에는 제가 유럽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또 갑니다. 특히 아까 얘기하셨던 유럽 쪽에 소매치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뉴욕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뉴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한번 만들어 와봤어요. 아, 나이스.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여권 들어가는 여권. 사이즈, 각종 패스나 카드. 그리고 키나 코인 같은 것들 같이 넣을 수 있게. 제가 요즘에 게스트하우스를 유럽에서 보고 있는데 걔네들은 열쇠가 있더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열쇠 여기에다가 딱 해가지고 다니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너무 좋은데요? 좋죠. 대부분의 경우 여권 번호를 다 외우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늘 꺼내서 봐야 네, 돼. 네, 나도 몰라. 같은 거 가방 꺼내고 캐리어 꺼내고 그럴 때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일부 수량은 에어프레미아에 제공을 해서 탑승객분들한테 이렇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한테는 어쨌든 이벤트로 드리는 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1번 일단 네. 구독자 여러분 조택구알 뭐하니 조택구알. 자 에어프레미아가 로우로우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비행기 항공사다 보니 그렇지 드릴게 좌석밖에 없어요. 야 남친보다 좋은 거잖아. 왕복으로 제가 일단 드리고 아시아 지역을 선정해서 항공권을 드리면 고객들한테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원들한테 주셔도 돼요. 로우로우가 알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로우로우가 지금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항공권을 에어프레미아가 쏴주는 바람에 야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구독자분들 네네네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서 또 할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우로우와 에어프레미아 함께 여행 떠나요. 브라보.